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도 듣고 세계로 떠나는 여행. 플레이어스 가이드. 옛날에 그 뭐더라? 세계 속으로인가? 네네.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래서 EBS에서 해줬던 거 기억나네요. 네네. 이 은총 씨가 이 제시한 포맷이었고요. 저는 이 월요일이 늘 피곤했던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 굉장히 신나서 이 은총 씨가 시연을 할 때는 은총 씨의 모습이랑 기타의 모습을 같이 화면에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편집할 때는 제 리액션도 조금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서 옆에서 막 주체를 못하는 모습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총 씨가 우리를 텍사스로 데리고 갈 겁니다. 미국의 기타 제작자 웨인 샤벨이 1974년에 설립한 샤벨은 오랜 전통과 강력한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샤벨을 대표하는 프로모드 시리즈는 크게 산디마스와 소칼 모델로 나눠집니다. 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과 최고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기타로 디자인의 혁신성과 탁월함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샤벨을 대표하는 두 대의 프로모드 시리즈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샤벨의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싱엄 플로이드 로즈 M,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1 험싱싱 HTM 이렇게 네. 두 대의 기타를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 뭐랄까 헬로키티를 연상시키는 네. 상남자의 핑크 컬러와 이 뭔가 밤하늘의 펄 같은 진짜 이 뒤에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사실 요거는 너무 키티로 가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기타는 현피디님이 저랑 보자마자 너무 이쁘다. 진짜. 제가 이때까지 본 샤벨 기타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거는 네. 저는 요즘에 기타도 안 치지만 한 대 정말. 그 이런 거 한 대 있으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예쁘고 멋있는 그리고 사운드도 굉장히 후끈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키티부터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헬로키티부터 가겠습니다. 근데 왜 헬로키티죠? 컬러가. 알겠습니다. 헬로키티. 출발할게요. 샤벨 기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원래 웨인 샤벨이 화가였대요. 화가. 그리고 이 팬더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자신만의 이 샵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작업을 많이 했냐면 오리지널 스트라토캐스터에다가 이 도색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고 그 샤벨을 대표하는 그 플레임 불꽃 무늬 기타 있잖아요. 네. 그 페인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에드워드 바네일런이 자주 그 샵에 방문을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방문을 하다가 야, 넥 남는 거 있냐? 바디 남는 거 있냐? 조금씩 조금씩 얻어서 그거를 조립을 해 가지고 흰색, 검은색,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서 프랑켄스트레스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워낙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예쁜 컬러를 잘 뽑아내는 기타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두 기타도 역시 기존의 팬더라든지 다른 브랜드에서 만나기 좀 힘든 멋진 컬러를 보여주고 네. 있다. 이 밤하늘의 펄 같은 이 펄 기타를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요 늘 생각하지만 저는 메탈을 안 하잖아요. 네. 그 뭐 어렸을 때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메탈 하시는 분 정말 존경하는 게 매 곡마다 솔로를 이렇게 해야 돼요. 매 곡마다.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재미로 보여도 저는 쉽게 설명하면은 흉내밖에 못 내는 거예요. 잠깐 하고 치는 거지 하는 치는 순간에도 이게 손에 점점 쥐가 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얘기에 굉장히 좌절하고 계십니다. 아. 기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샤벨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짜 찐 메탈 기타들 같은 경우는 약간 맹수, 뭔가 이제 뭐 사자, 들소, 뭐 뱀 이런 느낌이 연상이 된다면 샤벨의 기타들은 진짜 순수한 야생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이 근육질에 이 멋진 야생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연주를 해도 굉장히 멋있는 기타다. 단순히 이제 메탈이라는 카테고리에만 가둬놓기에는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기타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기타가 아닌가. 오늘 두 대의 샤벨을 만나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형님 같은 경우는 야생마라고 하셨다면 마치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잭슨, 뭐 ESP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형들의 느낌이며 샤벨은 그 형들 옆에 있는 겁나 멋진 여성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길들여지지 않는 뭔가 되게 막 하여튼 그 막 여잔데도 막 바이크 타고 막 몸에, 멋있죠, 몸에 문신 있고 막 근데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도 확실하게 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막 저기 오토바이 정비도 자기가 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샤벨은 좀 옛날부터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타인데 멋있다기보다는 좀 약간 섹시하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 외 알바네즈 이런 거는 솔직히 보면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잣집 아들내미 약간 이런 느낌. 걔는 그냥 약간 달라. 뭐 이렇게 바이크 타는 형들이랑 다르고 맨날 저기 슈퍼카 타고 와가지고 뚝 내리면서 뭐 이런 느낌이면 이 샤벨은 다르지만 뭐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타면서 와가지고 딱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 남자가 타는 할리 데이비슨과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멋진 매력을 보여주는 기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진짜 예쁘네요. 밤하늘의 펄 굉장히 멋있습니다. 샤벨 잠깐 입고 있었는데 너무나 멋있는 전에 이제 렉탐에서 제이크 일이 모델을 또 저희가 리뷰를 했었는데 댓글 중에 샤벨에 점수를 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운드도 뜨겁고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랫 쉐입을 좋아하지만 나는 조금 더 강렬한 길들여지지 않은 사운드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샤벨 합리적인 가격과 심지어 이 가격에 하드케이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